안녕하세요. 우리드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카니발이 IMF 때 출시가 됐으니까 처음 출시된 게 이제 97년도인데 우리가 차를 보게 된 건 이제 98년도에 출시가 됐지. 이게 카니발이 왜 인기가 좋았냐면은 사실은 IMF만 아니었다면 훨씬 많이 팔렸을 차야 이게 사실은. 근데 이제 IMF라는 거를 겪으면서 약간 주춤했는데 이제 98년부터 이제 약간 좀 회복세였지 우리나라가. 빨리 회복을 했고 이제 국민소득도 많이 올라갔고 뭐 만불 넘었을 때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20대 때는 사실은 이제 자녀들이 보통 두세 명이 다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막 놀러 다니고 레크레이션이라는 게 그때 나왔어. 회사에서 놀러 가면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를 불러서 한다든지 약간 좀 그런 열풍이 있었어. 그러니까 레크레이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 사실은. 카니발과 함께. 그렇지. 예. 옛날에 이제 그랜저 XG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갈색을 밀었어. 약간 황금색. 근데 뭐 물론 그거 산 사람도 많았지만 뭐 그거 사면은 큰일 나지. 근데 카니발도 밀었던 색깔이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연주의. 약간 이제 그런 느낌. 그린. 그러니까 놀러 다녀라. 이런 뭐 잔디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색깔이 인기가 있었는데 많이 팔렸는데 실질적으로는 검정색, 흰색이 제일 많이 나갔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캥거루가 차에서 튀어나오고 그만큼 공간이 넓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광고를 막 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프레지오라는 봉고차의 개념, 프레지오. 그 전에는 이제 베스타. 현대에서는 그레이스라는 차가 있었는데 이 봉고차의 개념이야. 박스카이 느낌. 그런데 이제 스타렉스가 약간 뭐랄까 스타크래프트처럼 약간 미니밴 느낌이었는데 카니발은 미니밴과 SUV 크로스오버 차량의 어떤 중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폭발적인 인기가 난 거지. 디자인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 카니발은 사랑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지. 이때 당시만 해도 9인승이 승합차였어. 그러니까 세금이 쌌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세금이 싼데 차 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우리나라나 중국 사람들은 큰 차를 좋아하거든. 어떠세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지? 이것도. 그때 당시에 이제 둘리라는 만화가 뭐 이제 계속 리바이벌 되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거지, 그때. 국민 만화. 그렇지, 그렇게 된 거지. 이 카니발이 2가 얼마나 진짜 차가 많이 팔렸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마트가 이제 막 붐이 일면서 아줌마들이 이제 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 짐이 많은 거야. 그럼 그거를 배달해주는 배달차로 엄청 인기가 많았었어. 그것도 있었고, 카니발 2가 좀 더 크고 투톤으로 좀 고급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엄청 인기가 많았지. 그러니까 카니발은 내가 봤을 때는 이때까지만 해도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았나 싶어. 그러니까 1등 아니면 2등. 그렇게 많이 팔렸지. SUV의 개념도 갖고 있지만 RV의 느낌도 있고 뭐 승용차, 패밀리카의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월드컵 고 시즌이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레저, 삶과 어떤 균형 이런 게 막 유행했었을 때 있던 것 같아. 소나타보다는 약간 비싸다 아니면 소나타급 정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접근하기도 굉장히 좋았던 금액대였지. 그랜드 카니발의 이름으로 나왔고 뭐 나중에는 이제 카니발 R로 나왔었는데 세금이 2001년부터 이 승합차가 11인승으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예전엔 9인승도 승합이었는데 11인승부터 승합으로 법이 바뀐 거야. 그러면서 이거 바뀐 게 뭐냐면 이제 9인승이 세금이 비싸니까 안 사는 거야. 또 그때 당시에는 카니발의 CC가 3000cc였어. 지금은 2.2, 그러니까 카니발 R부터 2.2로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3.0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11인승이 나왔고 그때는 그랜드 카니발은 다 11인승이야. 왜? 승합의 세금의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사실은 1열, 2열, 3열은 탈 수 있는데 4열은 못 타지 사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승합이 승용이 돼버리니까 CC를 낮춘 거지. 기아자동차에서 2.2로 그래야 사람들은 사니까, 세금이 싸니까. 2.2 터보로 나왔고 이때 당시에 이제 1박 2일이라는 이게 방송에서 많이 나왔고 그때 당시에 그걸 타고 막 놀러 다녔거든. 어떤 한몫을 한 거지 사실은. 옛날에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기아자동차 관계자들한테 진짜 욕먹었는데 기아차는 엔진에 자갈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도 있었어. 막 가가가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는 아마 옛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연예인들은 다 카니발 탔으니까. 왜냐면 연예인들이 스타크래프트를 타고 싶은데 스타크래프트는 휘발유야. 감당을 못해 기름값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것도 있지. 연예인들이 타니까. 이 카니발의 포지션이
우리나라 이제 렉스턴 스포츠 픽업 트럭이 딱 그것밖에 없거든. 물론 수입차도 있겠지만 이 카니발이 포지션이 딱 그거야. 손님들이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딱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안 팔릴 수가 없는 거지. 안 팔릴 수 없게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포지션이 너무 좋은 거지 이 차는.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 뭐 엊그저께도 대통령들 이렇게 연설하면은 카니발에서 다 내렸잖아. 이제 수입차로 내릴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욕먹으니까 사실은 좀 어렵고 수행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동수단으로는 카니발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카니발은 내가 봤을 때는 저절로 마케팅도 많이 됐고 워낙 유명인들이 또 많이 타니까 세컨카로 또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저절로 되지 않았나 싶은데. 와, 엄청 잘 나가지. 카니발은 뭐 엄청 잘 나가고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 같아. 탔던 사람이 또 타게 되거든. 이제 그 이유가 그거를 만족해 줄 수 있는 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불편한 점은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이제 차 크다 보니까 이제 주차하는 게 수월하지는 않지. 요 지금 나오는 올류 카니발은 자동 세차가 가능해. 그러니까 또 인기가 많은데 지금 나오는 4세대 카니발은 또 자동 세차가 안 돼. 우리나라가 이제 부의 기준이 뭐 집이 몇 평이냐 뭐 자동차를 뭘 타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큰 차를 선호해. 큰 차를. 그러니까 실제로 차가 계속 커지거든. 이게 또 많이 팔린 만큼 말들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안 좋은 점이 나타나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일단은 초창기 거 14년 15년식은 이제 공명음. 근데 자동차가 큰 차들은 그런 소리가 좀 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기아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그 부품을 가면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교체를 하셨는데 일단 차가 크면 잡소리가 많아. 일단 어저께 내가 이제 카니발을 유튜브에 하나 영상을 올렸는데 신차 금액이 3,300 정도 해.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기준으로. 그런데 18만을 뛰고 9년을 타는데도 1,000만 원이 넘어. 1,200 대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 방어가 좋은 거지. 그리고 지금 이제 올류나 더뉴의 금액대가 1,000만 원대부터 2,000만 원 정도면은 살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가성비를 봤을 때는 이만한 차가 없지. 그러니까 만족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차를 사서 만족할 수 있는 거. 카니발만한 게 난 없다고 생각해. 한번 보자고. 일단 카니발이 뭐 엄청 많네. 여기도 두 대 있고, 네. 바로 있고. 일단 요거는 이제 하이리무진이네. 하이리무진. 4세대 하이리무진인데, 4인승으로 의존용으로 개조가 되어 있네. 요즘에 이제 이렇게 개조해서 사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저 뒤에도 카니발이 있네. 뭐 이렇게 하이리무진들이 많은 이유가 승용차로 충족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좀 더 고급스럽고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거야. 차가 약간 좀 뭐랄까 SUV 느낌이 많이 나지 않아? 느낌이 점점 좀 더 SUV 같아. 바닥 되어 있고 천정 되어 있고 이렇게 의자 세팅 되어 있고 냉장고하고 뭐 다 들어가 있네. 싹 개조를 해놨네. 뭐 캠핑카 같은데? 캠핑카이기도 하고 의전용으로 쓴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의전용으로. 그래 한번 앉아볼까? 짜자잔. 어우 이거 뭐 진짜 의존용이네. 와 위에도 거의 뭐 스웨이드 재질인데. 와 이렇게 따로 사설 업체 같은 데서 튜닝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이런 차들은 어때요? 요즘에 좀 잘 나가는 편이야. 아, 잘 나가. 구해달라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내가 원하는 금액대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해달라는 분들 진짜 많아. 일단 카니발 뭐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카니발은 뭐 많이 있습니다. 매물이. 네. 뭐 저쪽에도 다 카니발이네. 저쪽에도 또 다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이 워낙 잘 팔리고 사실은 뭐 들어오면은 바로 나갑니다. 바로. 여긴 카니발이 아 이거 카니발 아니야. 팰리세이드네. 팰리세이드. 지금까지 저와 함께 카니발에 대해서 한번 뒷얘기를 알아봤는데요. 우리드모터스에서는 지하까지 탁송을 해드리고요. 3일 동안 타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그랜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